지난 주말 영서 일부 지역에 내려졌던 호우 경보가 오늘 오후를 기해 영서 전역으로 확대된 가운데 내일까지 최대 300mm의 비가 더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. 기상청은 오늘 오후 1시를 기해 영서 전 지역에 호우 경보를 발령하고 내일까지 150에서 200mm, 많은 곳은 최대 300mm의 비가 내리겠다고 예보했습니다. 호우 경보는 3시간 강우량이 90mm 이상이거나 12시간 강우량이 180mm를 넘을 것으로 예상될 때 내려집니다. 원주를 비롯한 영서 지역은 호우특보가 내려진 지난 31일부터 지금까지 영월 276mm, 원주신림 240, 횡성 132, 평창 137mm의 강수량을 기록하고 있습니다.